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시정 후보 허태정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농수산 시장에 가서 새벽부터 인사를 하고 아침을 늦은 아침을 먹는데 어디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사진이 첨부된 문자였습니다. 그것을 열어보니까 정말 뜻밖의 한 장의 사진이 있었는데요. 88년도에 전두환 노태우 구속하라면서 시위를 벌이던 허태정이 검거됐다라는 호의 신문이 있는 그 사진을 30년이 넘는 그 사진을 한 장 누군가가 기억하고 있다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저는 20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청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정치를 하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저는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의 구청장을 하면서 230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도시경쟁력 1위 자치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촛불과 함께 대전시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대전시장이 된 것은 온전히 촛불의 민심, 대전시민의 힘으로 대전시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슬로건도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라고 정하고 시민과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한 4년, 저는 500억 이상이 되는 대규모 사업 11개를 국가사업으로 관철시켰습니다. 대전 시민들과 함께 10년 넘게 묵은 6대 현안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이 일을 완성하려면 저 허태정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우리 민주당이 시민들로부터 때로는 비판도 받습니다. 극복해야 되고 또 혁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임 시간이 없는 대전, 대전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 박인재 대전 시장을 극복해야 대전이 새롭게 발전합니다 여러분. 연임 시장을 만들어서 저 대전과 함께 대전이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여러분 저 앞에 온통 대전 사용점 보이십니까? 대전 시민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온통 대전이 자칫하면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허태정은 시장이 되고 온통 대전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제까지 마친 빵축제 보셨죠?
어디 주인공들이 계시는데 이제 대들이 새롭게 노잼 도시에서 꿀잼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원도심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 대성이 김경훈과 함께 이 원도심을 중구를 가장 핫플레이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예, 좀 전에 보니까 허태정 소개할 때마다 보다 김경훈 후보 소개할 때 함성 소리가 더 크던데 다시 한번 김경훈을 연호해보겠습니다. 김경훈! 김경훈! 김경훈!